자,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공부합시다 코너죠. 약 20분의 시간 동안 화면을 통해서 차트를 통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부합시다 코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린이 분들을 위한 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서도 써먹으실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제가 가지고 온다라는 점, 그래서 20분 동안 꼭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공부합시다는 기법입니다. 역시 기법, 엔취자 분들께서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기법인지를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공부합시다 코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공부합시다 말씀드렸듯이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법이니까 매매법. 제가 웬만한 기법 강의는 다 이렇게 매매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매매법인데 어떤 매매법일까? 앞에 내용이 돼 있죠. 네, 주봉, 장악, 매매법. 그럼 여기서 이제 주봉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봉을 이용하는 매매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분봉, 일봉, 주봉, 월봉, 봉도 기간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다르죠. 주봉은 뭡니까? 주봉. 한 주간의 흐름을 하나의 캔들로 나타낸 거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약 5거래일 정도의 캔들을 시가, 고가, 종가, 저가 하나의 캔들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주봉입니다. 한 주가 지날 때 하나의 주봉이 생기죠. 한 달에는 주봉이 4개 정도가 대략적으로 생기죠. 요 주봉을 이용한 건데 주봉을 장악할 때 매매를 한대요. 이게 뭔 소리야? 장악.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본문을 들어가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장악 매매법인데요.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뭘까? 상승 장악형은 일봉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만 하루 동안의 흐름으로 매수를 결정할 경우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일까? 오늘은 상승 장악형 패턴을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 상승 장악형도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바로 주봉 장악에 쓰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일봉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장악형은 일봉으로도 나올 수 있고 주봉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일봉으로 장악형 매매를 했을 때는 약간 휩소가 생길 수 있어요. 오차가 생길 수 있는데 주봉으로 장악형을 쉬운 매매를 했을 때는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주봉으로 할 거예요. 주봉으로 상승 장악을 판단할 경우 일주일간 악화된 투자 심리가 다음 일주일간 회복된 것으로 추가 상승 신뢰도가 높다. 이따가 그 봉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일단 주봉 장악은 보통 음봉이 쭉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쫙 나갈 때 그때 매수를 해요. 주봉상 장대 음봉과 주봉상 장대 양봉은 뭐예요? 이전 주에는 투자 심리가 안 좋아 주가 계속 떨어졌다가 그 다음 주에는 계속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봉 장악 패턴이 나옵니다. 그때 뭘 할 거예요? 매수를 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주봉 장악 매매법은 이제 상승 장악형 패턴을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이는 캔들입니다. 네, 두 개의 캔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일봉이라고 그랬나요? 주봉이라고 그랬나요? 주봉입니다. 주봉이니까 대략적으로 두 개 캔들이 완성됐다는 것은 2주 정도, 대략 한 보름 정도의 흐름을 캔들 두 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주에는 주가가 안 좋았습니다. 그죠? 주가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궁극적으로 하락해서 마감했고, 그런데 두 번째 주에는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락해서 더 시작을 했는데 종가 부근까지 다 끌어올렸어요. 엄청 안 좋았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바뀌었다. 제 매매법을 보면 이런 매매가 많아요. 안 좋았던 투자 심리가 확실히 좋아질 때 그때를 노려서 매수하는 매매법이 많아요. 오늘 말씀드리는 주봉 장악 매매법도 마찬가지죠. 설명 볼까요? 캔들 차트의 상승 반전형 중 하나입니다. 캔들 차트상 상승 반전형 패턴이 많아요. 이런 많은 패턴들 제 이전 강의 보시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요. 들어오셔서 이전 강의 한번 보세요. 자, 캔들 차트의 상승 반전형 중 하나입니다. 형태상으로 두 번째 봉에 의해 첫 번째 봉이 감싸이는 것을 장악형이라고 한다. 여기 보시는 게 그거예요. 패턴상으로 첫 번째 봉을 감싸는 장대양봉이 나올 때 이게 바로 뭐라고요? 장악형입니다. 왜 장악이라고 하냐? 음봉의 저가부터 음봉의 고가까지 양봉으로 휩쓸어 버렸으니까 이게 바로 장악입니다. 상승 장악형은 악화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하락 장악형이에요.
반대는 하락장학형.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대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음봉이 아니라 양봉이 되고,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되면 하락장학형이 됩니다. 만약에 이게 양봉이면 한 주 동안은 주가가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음봉이면 한 주 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전에 좋았던 거를 그 이상으로 다 토해냈으니까 안 좋죠. 그 이후에는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승장학형은 악화된 투심이 빠르게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는 하락장학형. 하락장학형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특정 이슈 발생이라든지 특정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장학형은 쉽게 나오는 패턴은 아니에요. 뭐 상승장학형이라고 한다면 그 전주에는 계속 떨어지다가 그 다음 주에 계속 올라가면서 그 하락분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마감한 건데 이런 형태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 형태가 대부분 어떨 때 나오겠어요? 수급이 확실히 좋아졌거나 뭐 실적 개선 여지가 확실히 있거나 모멘텀이 엄청 부각되거나 이럴 때 형태가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나올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게 상승장학형 입니다. 다음 주봉 장악 매매법인데 네, 주봉 장악 매매법이란 뭘까? 기술적 분석 패턴상 상승 장악형을 이용한 매매.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상승 장악형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상승 장악형은 장대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출현할 때를 추세 반전 신호로 인식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는 매매. 네, 봉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아까 여기에 있었던 파란봉, 빨간봉. 네, 요게 바로 장악 패턴이고요. 주봉 장악형은 주봉상 장대 음봉을 감싸는 장대 양봉이 발생할 때를 매수 타이밍으로 포착. 그래서 상승 장악형을 일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왜? 휩소를 피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피하고 확실한 탄력 반전을 위해서.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겠죠. 일봉 상승 장악형과 주봉 상승 장악형을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더 좋냐? 라고 하면 확실히 주봉 상승 장악형이 더 승률이 높았습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그래서 주봉 장악 매매를 하는 거고 월봉으로 해도 나쁘진 않은데 월봉으로 하면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완전 장기 투자가 돼버리니까 투자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속임수도 피하기 위해서는 주봉 장악형을 이용한 매매가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매매법, 우린 매매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봉 장악 매매법의 이제 매수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 장악 매매법의 매수 조건이니까 일단은 주봉 장악이 돼야겠죠. 네, 주봉상 주봉 장악형 패턴이 발생을 해야 되고요. 장악하는 형태는 음봉의 시가부터 종가를 모두 커버할 시에만 매수를 합니다. 음봉이 나왔을 때 음봉의 그 최저가부터 저가 더 밑에서 시작해서 음봉의 최고가 위까지 종가로 감싸야 돼요.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이따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할 겁니다. 당장 이해는 안 되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알아두세요. 이게 이론이니까. 자, 장대 양봉 거래량은 음봉 거래량 이상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투자 심리가 좋아질 때가 안 좋아질 때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동반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강력한 수급의 유입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2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매수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상승장악형이 나왔다고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상승장악형이 20주 이평선 위에서 나왔어야 돼요. 그래야 매수합니다. 만약에 밑에서 나오면 매수하지 않고요. 상승장악형이 나왔는데 20주 이평선 밑이야. 근데 그 다음 주봉으로 20주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는 매수할 수 있어요. 이게 약간 예외 조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릴 거니까 당장 이해 안 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2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만 매수를 하고요. 2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급등시 또는 20주선을 종가로 이탈할 경우에 매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매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매매 설명까지 했으니까 뭘 봐야 돼요? 사례를 반복해서 봐야겠죠. 네. 제 강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말씀드리는 뭐죠? 제 강의는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 주봉 장악형이 나올 때 매수를 할 건데 그럼 주봉 장악형이 의미하는 건 뭔데? 라는 설명은 제가 앞서 10분 동안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 주봉 장악형은 장대 음봉 이후에 장대 양봉인데 장대 음봉의 최저가부터 장대 음봉의 최고가까지 다 커버를 하니까 확실한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주봉상 상승 장악형 패턴이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는 패턴이 나왔다는 것은 뭔가 특이 신호죠. 강력한 수급의 유입, 강력한 투자 심리 개선, 실적 개선, 모멘텀 기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봉 장악형이 나오는 거니까 그럴 때는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본다 요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차트입니다. 차트가 나오니까 조금 더 이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차트는 100% 주봉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게 주봉 장악 매매법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일봉을 보여드리거나 월봉을 보여드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부터 보시는 차트는 다 주봉입니다. 요거 일단 머리에 새겨두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봉상 흐름을 한번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그래서 거래량 터지면서 변동성이 커지네요. 그죠? 주봉 장악 패턴이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주봉 장악 패턴이냐? 일단은 여기를 봤을 때 좀 음봉이 큽니다. 윗꼬리도 있고 밑꼬리도 있고요. 네, 음봉이 커요. 네,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양봉은 이 음봉을 다 감싸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음봉의 최고가를 넘어서 있죠. 음봉의 최저가 밑에 있죠. 이때는 상승 장악이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장대 음봉을 모두 다 감싸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때 매수하면 되나요? 매수하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인하셔야죠. 뭘 확인해야죠? 20주 이평선 위에 있냐? 요걸 보셔야 됩니다. 자, 20주 이평선 위에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네, 20주 이평선 위에 아 주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그냥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언제 되겠어요? 금요일. 근데 금요일이 빨간 날이면 목요일. 그죠? 네. 주봉 장악 매매법이기 때문에 장악이 완성될 때는 금요일 종가 기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매수는 대부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진행이 되실 겁니다. 이것이 이 매매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매수를 했고요. 매수한 이후의 흐름. 아, 요거까지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주봉 장악에서 음봉의 고가, 음봉의 저가를 그것보다 이제 양봉의 저가와 양봉의 고가가 더 높아야 되고 중요한 거 음봉의 그 양봉의 종가가 음봉의 시가보다 높아야 됩니다. 예, 요거 중요해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매수 타점은 여기서 잡혔고요. 이렇게 보유를 하다가 20주 이평선이 안 깨지면 보유예요. 안 깨졌기 때문에 보유. 여기서도 종가 기준으로 아슬아슬하게 지켰기 때문에 보유. 그리고 여기서 장대 양봉. 그죠? 보유 기간은 꽤 길었습니다. 몇 달 정도 보유를 하다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었죠. 요게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사례는 계속 볼 거예요. 사례 보겠습니다. 자, 장악형 패턴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음봉의 고가와 저가보다 양봉의 저가가 더 낮고요. 양봉의 고가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네, 음봉의 시가보다 양봉의 종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요 경우에는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해야겠죠? 20주선 위에 있냐? 20주선 위에 있네요. 요 지금 주황색 선이 20주선이거든요. 근데 여기 종가가 여기니까 20주선 위에 있죠? 이렇게 됐을 때는 매수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어렵지 않아요. 매수한 다음에 급등 나오거나 20주 이평선을 종가 기준 하향 이탈하면 매도할 겁니다. 자, 오늘 매수를 했고요. 이건 매수하자마자 바로 날아갔어요. 딴. 2주 동안 주가가 거의 한 40%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보름간 40% 수익이니까 엄청 크죠. 주봉 장악 패턴은 보통은 이제 매수한 다음에 급등보다는 완만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은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주봉 장악 매매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매매를 말씀드리면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해만 하셔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죠? 원리와 이해와 방법을 다 익히시고 그 다음에 차트를 켜서 보셔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강의는 제가 하지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입니다. 저는 방법과 원리와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설명 다 제가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건 지금 화면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투자자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분께서 직접 차트를 찾고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지 내게 됩니다. 꼭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자, 볼 때 완전 뚝 떨어지는 음봉이 확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또 장대 양봉이 뚝 나왔어요. 이런 패턴은 진짜 많이 안 나와요. 보통 이렇게 주봉상 급락했으면 투자 심리가 안 좋아져서 여기서 더 떨어질 때가 많은데 요거는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장악하면서 올랐어요. 장악. 요 고점보다 요 고가가 높죠. 저점보다 저가가 낮죠. 그리고 요 종가가 요 시가보다 높죠. 주봉 장악이 나왔어요. 그럼 매수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아까 제가 무슨 조건을 말씀드렸어요? 20주선 이평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주선은 여기 있어요. 밑에 있죠? 이때는 매수 안 됩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예외 조건 혹시 기억하세요? 주봉장악 패턴이 나왔는데 20주선 밑에 있으면 다음 주봉으로 20주선을 뚫고 올라가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매수 대기 상태예요. 다음 봉으로 이 20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면 그때 매수할 수 있어요.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그건 아닙니다. 버리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봉을 한번 볼게요. 다음 봉을 봤는데 오,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종가 기준으로 매수해야 하면 됩니다. 네, 여기가 예외 조건이에요.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제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한 다음에 주가가 딴딴딴딴딴딴 네, 무너지는 게 여기서 이제 급등했으니까 뭐 급등했을 때 팔았을 수도 있고 밑골이 달릴 때 음봉이 장중에 나왔을 거니까 이때 매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매수하고 한 달 반 정도 보유를 해서 또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봉 장악 매매법의 매매 패턴이라는 거죠. 다음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음봉이 쫙 나왔는데 장대 양봉 거래량 동반 네, 고점이 시가보다 높고요. 최고가, 최저가도 네, 다 커버를 합니다. 주봉 장악 패턴이 나왔고요. 20주 이평선이 여기 있네요. 20주 이평선 위에 주가가 있는 것도 맞네요. 그러면 그냥 매수를 해주시면 될까요? 아, 그죠? 됩니다. 네, 매수해주시면은 네, 되고요.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매수됐고요. 바로 딱딱. 뭐 요때 매도를 할 수도 있고 흘러가면서 매도를 할 수도 있는데 20주 이평선은 붕괴가 안 됐으니까 보유할 수도 있고요. 요거 매도는 좀 유도리 있게 하셔야겠죠. 그리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그 매도 타이밍 잡기라는 강의도 했어요. 어떤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렸습니다. 제가 이따가 지난 강의 보는 법도 안내해 드릴 거니까 꼭 들어와서 이전 강의도 보시고 기초 닦으셔서 주린이 탈출, 수익률 개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봤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많은 사례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고요. 또 볼까요? 네, 또 보겠습니다.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음봉 나왔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다 커버하죠. 고점보다 높고 저점보다 낮고 20주 이평선 위에 있고 거래도 여기서 더 실려 있고 이러면 매수 조건이 되니까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20주 이평선 위에 있고 주봉 장악형 패턴이 완성되면 매수한다. 네, 심플합니다. 근데 매수를 했고요. 매수를 한 다음에 흐름들을 봤을 때 여기서 매수가 됐죠.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쭉쭉쭉쭉 계속해서 올라갔네요. 이렇게까지면은 꽤 긴 거예요. 그죠? 몇 달 정도. 이게 일봉이 아니라 주봉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보유하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었던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OIL도 한번 볼게요. 자, SOIL 여기서 음봉 나왔고요. 양봉 나왔고 고점, 저점 다 커버하고요. 20주선 위에 있고요. 거래량도 여기서 더 많이 실렸기 때문에 오케이, 매수가 됩니다.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매수를 한 다음에 바로 올라갔네요. 쫙쫙쫙 이런 위치에서 매도하셨어도 20% 이상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내 것이 됩니다. 안 해보면 안 돼요. 보고 나서 그렇구나, 그러네, 아무 소용 없어요. 꼭 해보셔야 내게 된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수 대상이 아닌 거예요. 헷갈리시는 게 있을까봐 이것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볼게요. 지금 이 형태에서는 매수가 될까요? 이 음봉보다 저점이 낮고 음봉 고가보다 높으니까 이거 장악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 아니에요? 저점과 고점을 커버를 할 때 특히 이 음봉의 고가보다 더 높이 마감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건 근데 윗꼬리가 있어서 최고가는 더 높아요.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음봉보다 낮습니다. 그때는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20주 이평선 위에 있어도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왜?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장악했는지 장악하지 않는지를 보셔야 돼요. 헷갈리실까 봐 준비를 했습니다. 매수 대상이 아니에요. 자, 다음 부도 한번 볼게요. 이거 볼까요? 음봉이 나오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는 더 실렸고 20주선 위에 있고 최저점은 더 낮아서 커버하고 최고점도 음봉보다 높지만 이건 장악이 아닙니다. 자, 음봉의 고가 위에서 종가가 마감이 돼야 되는데 음봉의 고가, 그러니까 음봉의 시가죠. 네, 시가 밑에서 주가가 마감이 됐어요. 이건 장악이 아닙니다. 20주선 위에 있어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써놨죠? 매수 대상 X입니다. X.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요것도 볼게요. 오이씨, 완전 이거 장대양봉 엄청나게 나왔네. 이거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20주선 위에 있는데 거래량도 실렸는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이 고점은 커버했으니까 여기보다 높으니까 당연히 돼요. 근데 저가를 커버하지 못했어요. 이 최저가가 밑꼬리를 달리거나 아니면 밑꼬리가 없으면 봉이 이 밑에까지 있어서 이 음봉의 최저가보다 밑에
최저가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밑둥이 없어요. 그죠? 네, 밑은 이게 더 밑으로 내려와 있고 여기 떴잖아요. 이것도 장악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장악이 아니니까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커버를 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요건 고가는 높였으니까 고점 장악은 됐어요. 근데 지금 최저가가 여기인데 여기 밑에 커버가 안 돼 있죠? 이것도 장악이 아닙니다. 요럴 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요건 이제 장악은 했어요. 장악한 건 맞는데 20주선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건 장악형은 맞아요. 장악은 했어요. 20주선 밑에 있죠. 밑에 있으면 다음 봉을 뚫을 때 매수된다. 예외 조건 있었죠. 근데 지금 다음 봉으로 못 뚫었어요. 그러면 이건 버립니다. 매수 실패입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보셨고 하나만 더 보면 매수 실패 사례인데 이게 이제 장악은 했고 20주선 위에 있고 거래량 터졌으니까 매수는 맞아요. 근데 제가 손절가 어디로 잡는다 그랬어요? 20주선으로 잡는다.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매수한 다음에 올라가지 못했고 종가 기준 20주선 깼으니까 요럴 때는 손절하셔야 됩니다. 모든 매매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20주선 깨면 손절. 요거는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오늘 주봉 장악 매매법입니다. 네, 매매 기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고요. 이 강의 또 처음부터 보고 싶거나 지금 20분 동안 했는데 1시간짜리 풀버전 강의가 또 있어요. 그걸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의 지난 런앤런 강의 모두 다 풀버전으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의지만 가지고 오시면 공부할 자료는 충분합니다. 네,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 종목 관련, 그리고 이런 교육 관련된 자료들 풍부하게 동영상 많이 많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